안녕하세요. 주방으로 찾아온 맛집 마팩토리입니다. 오늘은요, 가을 꽃게를 이용해서 꽃게탕을 준비했습니다. 꽃게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세요. 꽃게는 다 녹은 상태에서 게딱지를 갈라줍니다. 입에 붙어있는 모래주머니와 아가미를 제거해주세요. 살 발라 먹기 좋게 다리도 끝을 잘라줍니다. 몸통도 반을 갈라주세요. 아가미가 있던 자리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꽃게 비린내 엄청나는 거 아시죠? 비린내 싹 잡아주겠습니다. 소주나 맛술 50ml, 생강술 50ml 합해서 100ml나 생강술 100ml를 준비해서 꽃게를 술에 20분간 절여줍니다. 위아래로 잘 섞어주세요. 물을 넣어주면 국물이 시원하고 달달해집니다.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얇게 반달 썰기 해주세요. 얼큰하게 청양고추 4개 넣어줬습니다. 매운 정도는 기호에 맞게 조절해서 넣으세요. 물 1리터를 넣어주세요. 분량의 무와 양념도 넣어주겠습니다. 비린내 없애주는 된장을 닦아서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감칠맛 나게 멸치가루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칼칼하게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국물이 끓고 있을 때 게를 넣어줍니다. 게를 절여줬던 맛술도 함께 넣어서 끓여줍니다. 마늘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거품을 걷어내주면 볶음이 깔끔해지지만 그냥 드셔도 맛에는 이상이 없어요. 꽃게의 색이 빨개지면 야채를 넣어줍니다. 대파, 양파, 쑥갓, 팽이버섯을 넣어줍니다.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비린내 때문에 깻잎을 조금 썰어 넣어주었습니다. 국물이 부족해서 500ml 물 추가해서 총 1500ml 물이 들어갔습니다. 야채의 숨이 죽을 수 있게 국물을 끼얹어 주세요. 간을 보시고요. 부족한 간은 참치액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설탕 2분의 1테이블스푼, 미온 4분의 1티스푼 넣어줍니다. 꽃게탕은 오래 끓일수록 맛이 있습니다. 물이 졸아들면 물을 추가해서 다음날까지 드셔도 국물까지 아낌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은 맛술에 게를 20분간 담궈 놓는 것과 된장을 넣어서 비린맛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시면 비린내 하나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